우리들의 집에 선물을 가져다주는 전설 속의 그분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선물 없나요? 왜죠? 정말 웃기는 산타 할아버지네요. 네. 올 한 해 열심히 성실하게 여기까지 온 우리 솔방울들도 대견하고 참 착합니다. 격한 칭찬과 함께 선물은 라송가 이분이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저는 스페셜 DJ 뱀뱀 산타입니다. Let's get it! Yeah! 크로즈 is coming to town. 프랭크 시나트라였고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입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무 DJ 라송 박서현이고요. 솔방울 여러분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들어와 주세요. 오늘 함께할 스페셜 더블 DJ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안녕하세요. 뱀뱀입니다. 와, 스페셜 DJ 뱀뱀 씨. 네네네. 와, 제가 1년 내내 솔로로 혼자 진행을 하는데요. 맞아요. 예, 네. 크리스마스 이브 또 크리스마스 이때만 더블로. 네, 맞아요. 항상 함께 합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항상 1월 1일부터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기다려요. 예, 아, 진짜요? 그럼요. 아, 네네. 아, 뱀뱀 씨 오늘 스페셜 DJ 오프닝 해봤는데 네. 시작이 어땠나요? 일단은 솔직히 오기 전에 좀 많이 떨렸거든요. 왜요? 걱정도 왜? 되고 네. 제가 아예 DJ 담당해서 이렇게 하는 거 몇 번 없었어요. 네. 네, 걱정도 좀 됐었는데 네. 일단 편하고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원래 뱀뱀 씨가 우리 게스트로는 러브게임에 정말 뭐 데뷔해서부터 예, 뭐 그래도 계속해서 활동할 네. 때마다 러브게임을 찾아와 주셨는데 네. 게스트 할 때는 뭐 대본을 거의 안 보고 오거든요. 맞아요. 예, 그냥... 지금도 거의 안 보고 있긴 한데 근데 오늘은 스페셜 DJ이기 때문에 네. 또 오늘 여러분의 문자도 예, 뱀뱀 씨가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 박다비님 뭐 환승연애 보신 분들 예, 오동준님 크리스마스 선물이 뱀뱀이라니 박선희님 산타 모자 앙증 맞아요. 그리고 6842님 뱀뱀과 함께해서 더더더더 좋은 금요일입니다.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예. 박다비님이 환승연애 보면서 뱀뱀님 하는 모든 말이 다 명언이었어요 하셨는데 이 환승연애 2에 네. 우리 게스트로 고정 게스트로 네네네. 같이 하고 계신데 혹시 기억나는 멘트 있어요? 본인이 멘트요? 한 말 중에 일단 제일 이제 좀 화제가 됐었던 네네. 거는 제가 웃긴 사람들이네요 라는 말이 그쵸. 있었어요. 맞아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고정 패널도 됐었고 네. 하는데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더 있죠. 이제 네. 근데 막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 주고 막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람 사랑 이야기를 듣고 그걸 네. 다 이해하고 그쵸. 또 네.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렵죠. 네. 저도 어쨌든 좀 출연자분들보다 나이 좀 그렇죠. 어리잖아요. 저는. 어리죠. 뭔가 제가 함부로 이제 뭔 말 하기도 좀 네. 그렇잖아요. 어렵죠. 평가하고 이러는 네. 게 어쨌든 그냥 보고 저 느낀 대로만 얘기했을 뿐이지 다행히 또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 해주시니까 네. 네, 저 막 웃기려고 하는 말들은 아니긴 했거든요. 그렇죠. 예, 진심이었습니다. 네. 예, 뱀뱀 버전 내일 네. 봐요 누나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아, 알겠습니다. 예. 내일 봬요 누나 요겁니다 여러분 요겁니다. 네. 네. 자 오늘 뱀뱀 씨 스페셜 네. DJ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또 신청곡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잠깐만요.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제가. 예, 정말 들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곡이죠. 감사합니다. 예. 네. 크리스마스를 앞둔 오늘 러브게임의 큰 선물이 찾아왔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에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라 제가 추천했습니다. 사랑 이야기에 감사합니다. 묵직한 팩폭을 날릴 줄 아는 사랑 과몰입러이거든요. 네, 솔로들은 환호를.
커플들은 긴장하시고요. 네, 저 네. 라디오계의 소나몰라 송가 뱀뱀 씨가 함께하는 박선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리본 정말 너무 오랜만에 좋은 곡이에요. 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작년 6월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 솔로로 그러니까 정말 리본을 메고 이제 나타난 거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뱀뱀 씨가 네. 산타처럼 그 당시에 나타나서 리본이란 곡 제가 너무 그 당시 즐겨 들었던 곡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두 번째 솔로 앨범으로 또 여러분과 만났었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4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솔로 팬미팅을 열었는데 이 규모가 코로나 이후에 태국의 최대 규모였다고. 네,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단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해외 못 나갔었잖아요. 네. 한 2년 반 동안. 네. 이제 오랜만에 첫 번째 나가야 되는 나라는 이제 내 고향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했었죠. 저는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은 마음으로 또 오랜만에 뭔가 콘서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으니까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네. 이게 태국어로 그 팬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라고 예, 그 해피 뉴 이어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팬샵타이 두코나 봄거 약자 메리 크리스마스 두코나 봄광이 두코 미국함속 몸안에 갑라거 비난한 분 탐라거 성왕 봄속팝 갱랭 람루에 팬 러브 앤 스웨이 그럼 거의 그냥 랍린 컵 사투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밖에 못 알아들었어요. 저 이런 거 너무 민망하네요. 쉽게 때마다 근데 뭐 좀 태국 우리 팬들 또 보고 계시니까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에는 갓세븐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죠.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팬들 직접 만나니까 어떠셨는지. 일단 저는 솔직히 우리 아가새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저희 7명이 그쵸. 오랜만에 무대에 섰다는 게 되게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저는 그때 막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이제 막 솔로니까 혼자 계속 연습했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제 막 7명 다 있으니까 진짜 너무 시끄럽고 옛날 생각나요? 정신없고 근데 어색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 분위기를 너무 그쵸. 익숙해져 있었던 분위기인 거죠. 네네. 그래서 와, 솔로 때 왜 이렇게 그렇게 외롭게 연습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러면 솔로 할 때가 사실 조금 외롭긴 하네요. 힘든 점도 많고 그쵸. 부담도 더 되고요. 그리고 막 대기실 있을 때도 훨씬 더 외롭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갓세븐 활동까지 정말 2022년에 열일했습니다. 우리 뱀뱀 씨가 내년에 우리가 또 이제 솔로 앨범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 뱀뱀 씨 곡 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제 곡도 쓰고 하는데 작사도 잘 하고 우리 뱀뱀 씨. 저는 솔직히 다음 앨범은 솔직히 너무 오래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준비는 끝나긴 했어요. 솔직히 끝나긴 끝났고 자신감. 근데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방송 스케줄이 좀 많아서 그렇죠. 방송에 먼저 집중을 하고 싶어요. 네. 뱀뱀 씨가 여러분 SBS 프로그램 집사부 일체 시즌 2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환승연애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조언자로 우리 뱀뱀 씨를 만날 수 있지만 집사부 일체 시즌 2도 아니 무슨 요거는 뭐 은지원 씨도 같이 하고 이대호 선수 같이 하고 도영 씨가 NCT 도영 형 아니 어떤 점이 제일 힘들었어요? 일단 이거 얘기해야 되구나. 두 번 촬영을 했었어요. 네네. 힘든 것보다는 되게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막 이제 웬만하면 이제 음악 방송에서 그 아이돌 분들만 만나다가 이제 약간 방송 오래 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리고 초반에 좀 어색함도 좀 있고 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두 번 정도 촬영했으니까 되게 많이 익숙해지고 형들은 특히 너무 잘 챙겨주세요. 특히 어떤 형한테 제일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직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형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양세형 형님이 최근에 회식했을 때 되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막 너가 와서 그 분위기가 되게 막 젊어지고 해서 너무
우리도 편해지고 좋다고. 그리고 막 저도 얘기한 거, 저도 근데 방송 이런 거 좀 아직 경험 많이 없어서 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실수하면 그냥 형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저 기분 나쁜 거는 잘 없다고 하니까 또 엄청 막 얘기하세요. 그냥 지금 그대로 하면 돼. 이게 네 캐릭터고 뭐고. 그렇죠. 네, 너무 잘하는데요, 뭐.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저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오히려 약간 그래 이 방송을 통해 진짜 뱀뱀이라는 사람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뱀뱀 씨가 정말 지금 그 무대에서 보는 아티스트 뱀뱀 씨보다도 실제 리얼 그냥 뱀뱀 씨가 정말 매력이 많아서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팬들이 많은 건데 여러분이 집사부 1차를 통해서 꼭 좀 그걸 느껴주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아니 원래 제가 초대를 안 했으면 오늘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어떤 거 계획이 있었어요? 태국에 있었을까요? 네. 아니요. 원래 이제 한국에 원래 있을 예정이었고요. 오늘은 원래 이제 스케줄이 없긴 했어요. 없는 근데 날을 제가 아니 되게 빨리 연락을 주셨어요. 한 3, 4개월 전부터 멤버한테 아니 크리스마스 이후에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저는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제가 잘 체크해볼게요 이랬죠. 미리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이렇게 오래전에 제가 멤버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내일은 원래 이제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어떤 스케줄인지 말할 수는 없지만 서프라이즈 큰 거입니다. 오, 진짜 큰 거예요? 큰 거 와요. 진짜? 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진짜 크리스마스 이브에 뭐 어떤 또 일들이 벌어질지 두근두근. 스포 가능합니까? 뭐 어떤 스포... 일인지 아주 큰 거라는 거랑. 많은 분들이 되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네. 보고 싶었던 거고 뭐랑 관련 있는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저 혼자 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혼자 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한 1월 중순쯤은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뱀뱀 씨 음악 한 곡 듣고 올 텐데 우리 곡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인지. 이 곡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일단 슬로모라는 노래고요. 저희 두 번째 솔로 앨범인데 내용은 솔직히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소연 누나가 이 노래 컴백했을 때 쇼케이스 MC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너무 즐거운 한때를 보냈죠, 여러분. 제 추억의 내 마음 속에 추억의 명곡입니다. 슬로우모 들어볼게요. 라송과 솔방울 함께합니다. 라디오계 소나무 제가 라송이고요. 솔방울은 우리 청취자들의 애칭인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보내주세요. 솔방울의 일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솔로들 오늘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할 거야? 라는 질문 많이 받았나요? 다 틀려먹었어요. 이렇게 외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셨나요? 걱정 마세요. 러브게임에서 크리스마스만큼은 솔로를 우대합니다. 오늘 하루가 크리스마스보다 재밌어요. 그렇죠. 지금 뱀뱀 씨가 재미있는 금요일 저녁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오늘 밖에 날이 굉장히 추운데요.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치킨 선물로 갑니다. 빅마마 징글벨 락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스페셜 산타 스페셜 DJ 뱀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1518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니 뱀뱀씨 저 어제 차였어요. 띠로리. I was a car. 네, 크리스마스에 같이 먹으려고 주문했던 딸기 케이크 픽업하러 가요. 아하. 네, 나 홀로 집에 케빈이랑 해리포터랑 놀 거예요. 이게 같이 먹으려고 케이크를 미리 오더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같이 먹으려고 근데 남자친구랑 끝났으니까 이제 그거를 근데 미리 오더한 거는 캔슬 할 수 없잖아요, 케이크를. 아, 남자친구 너무 못됐네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고 차도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차야 돼.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어. 그런 아쉬워. 그래도 러브게임에서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 뱀뱀 씨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4476님이 주셨습니다. 네. 당당한 솔로는 크리스마스 기념일
필요 없지요. 네, 그래서 야근하는 중입니다. 저는 씩씩합니다. 아, 그 지금 좋죠.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있을 거예요. 네, 늦게까지 네, 이제 오늘 네. 금요일 저녁이니까 마무리 네. 다 하고 다 하고 예, 늦게 네. 이제 늦게 퇴근하시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근데 요즘 다들 휴가 그렇게 써요? 그 휴가 올해 곧 지나서 그런지. 네, 네. 그 남아있는 휴가들 한꺼번에 쓰려고 그렇죠. 하는 것 그래서 예 지금 이제 막 몰아서 한꺼번에 쓰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일 다 하시고 5414님이 주셨습니다. 네, 두 달 전부터 배우기 시작한 수영 강습 가는 길이에요. 아, 수영. 네, 내년 여름에 인어공주를 꿈꾸는 30대 후반입니다. 네네. 한 파도 절 못 막아요 라고 합니다. 야, 근데 네. 이제 수영이 여름엔 괜찮은데 겨울에 하면은 막 너무 이제 머리 막 다 말리고 나오셔야지 아니면 너무 춥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내 수영장도 많이 있죠. 많고 해서 네, 네, 많이 있죠. 그래,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미리 배워놔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수영 좀 하세요, 뱀뱀 씨는? 저 그 네. 어릴 때 수영 학교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아, 언제 한번 진짜 뮤직비디오에서 그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 수영이요? 진짜 어릴 때밖에 지금 상상이 안 되니까. 네네. 잠시 후 4부, 잠시 후 2부 이어드릴게요, 여러분. 네. 러브 게임의 법칙. 20대 초반부터 투잡, 쓰리잡을 하며 늘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퇴근하고 알바, 주말에는 또 다른 일을 하면서 항상 바쁘게 지냈습니다. 상황 때문이기도 했고 성격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소개팅을 제안했지만 하도 일과가 빡빡하다 보니 시간이 안 나서 거절했었는데요. 20대 후반으로 넘어가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혼자 지내면 안 될 것 같다는 조바심에 생전 안 하던 소개팅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고 왜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이 없는 건지 신세한탄을 할 뿐이었죠. 아는 언니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온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많이 바쁘니? 아직도 소개팅 생각 없는 거야? 내가 전에 말했던 사람 한번 만나볼래? 진짜 괜찮거든. 아, 그래요? 그냥 내가 약속을 잡아 놓을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걸로 한다. 언니가 통보 아닌 통보를 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록 그 남자에게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 뵙는 건가요? 언니가 연락처 공유한다고 하던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연말이라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어디서 뵙는 게 좋을까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지하철역에서 만난 날, 덩치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 제 눈에 그는 너무 말라 보였습니다. 아, 이번에도 꽝이네. 재미있는 건 일단 제 타입이 아닌 외모에, 차분한 말투에, 순해 보이는 인상에 그와 나누는 대화가 참 편안하게 느껴졌다는 거였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시간이 꽤 흘러 있었고 카페 밖으로 조금 나와 걸었습니다. 춥겠다. 오늘 한파라던데. 그러게요. 바람이 엄청 차네요. 이거 목에 둘러요. 나름대로 멋부린다고 원피스에 코트 차림으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가 자기 목에 두르고 있던 목도리를 제 목에 둘러줬습니다. 와, 자상하다. 따뜻하다. 고맙게도 애프터 신청을 해준 그와 이틀 뒤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볼수록 매력적인 그에게 점점 더 마음이 향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오늘 네 번째로 만나네요. 어, 크리스마스에 처음 봤는데 새해가 됐네. 나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사귈까? 응, 그래, 좋아. 연인 사이가 된 우리는 2년을 연애한 뒤 제 프로포즈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됐고요. 친구들은 제일 늦게 갈 것 같은 애가 1번으로 갔다며 놀랐습니다. 제 마음에 안식처가 되어주는 잔잔한 호수 같은 남편. 추운 겨울에 저에게 목도리를 둘러주던 다정한 남자는 지금도 변함없이 곁에서 저를 사랑해주고 있습니다. 나만의 러브 게임의 법칙.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크리스마스의 기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크리스마스의 마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쿠스틱 콜라보 I Do 였습니다. 오늘 김보라님의 러브스토리를 읽어드렸는데요. 이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분이 프로포즈 할 때 썼던 곡이 바로 I Do 이 곡이었대요. 프로포즈 곡이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또 인증샷도 보내주셨고요. 남편 우리 예쁜 아기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해 라는 글도 보내주셨고 지금 생방송에 문자를 주셨네요. 김보라님이 주셨습니다. 네네. 네. 이제 설렘은 드라마 보고만 느낄 줄 알았는데 소연 언니와 뱀뱀님이 너무 예쁘게 읽어주셔서 다시금 두근두근합니다. 경한 오빠는 좋겠다. 내가 항상 사랑해줘서 앞으로도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 새아, 애기 이름이 새아네요. 새아. 아, 네. 우리 새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잘 키우며 알콩달콩 사랑합시다 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김보라님. 네. 예, 크리스마스 때 소개팅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소개팅해서 1월 1일 될 때에 그쵸? 이제 네. 우리 사귀자. 우리 오늘부터 1일 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세트네요.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의 기념일이 1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또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도 소개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 네. 그분들 잘 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네. 진짜 그날 엄청 추웠으면 좋겠네요. 추우면 이제 붙으니까 둘이. 나도 크리스마스가 많이 많이 추웠으면 좋겠어. 예, 추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예. 신명규님이 주셨는데 뱀뱀님 네. 춥겠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지금 잠깐 밖에 나갔다 와서 엄청 추운데 그 목소리 들으니까 따뜻해집니다. 신명규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예, 한 번만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명규님 춥겠다. 아니 이게 뭐가 따뜻해지는데. 아, 춥겠다. 네. 예. 오, 박선영 님이 네. 두 분 다 소개팅 주선하신 언니한테 잘하셔야겠네요. 아, 그건 맞죠. 예. 6964 님 네. 아는 언니 목소리가 마치 우리 이모 목소리 같았어요. 뱀뱀짱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아, 네, 네. 목소리가 이모 같다고요? 여자 목소리 할 때. 아, 뱀뱀 씨 연기를 지금 생방송에는 이게 처음 한 거잖아요. 잘 안 하죠. 네. 어땠어요? 이렇게 읽어 보니까 리딩 해 보니까 어땠어요? 일단 지금은 좀 아쉬운 거 있어요. 저 언니 어디? 역할 할 때 네네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 변조를 좀 했을 걸 그랬나 이 생각을 변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많이 바쁘니? 아직도 소개팅 생각 없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 이렇죠, 그렇죠. 아, 이 목소리면은 이모 목소리가 아니고 그렇죠. 아 조금 더 젊은 언니 목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 좀 정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래 듣고 와서 또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방송 듣고 계신지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배우 김성균과 도희가 함께합니다. 운명. 양녀수업 정은지가 함께한 러브데이였습니다. 박수현의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글렌 한사드, 마르게타 이글로바가 함께한 Falling Slowly 들으면서 0503님 심청곡이거든요. 이 곡 들으면서 잠시 후 3부 이어지는데요. 해피 헌 크리스마스 3, 4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크리스마스의 로망을 보내주세요. 아, 크리스마스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로망을 어울리는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읽어드립니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And I can't. 저녁 저 별 그대 어머나는 그대의 보금자리 이 밤에 이 밤을 날아가버릴까 날 불러주어 그대의 박소연의 러브 게임. 첼 앤드 퀴즈. 오늘 스페셜 DJ로 함께하고 있는 뱀뱀 씨의 고국입니다. 네, 2BM의 니쿤 씨, 블랙핑크의 리사 씨, 아이들의 민니 씨, 이 나라에서 왔습니다. 수도는 방콕인데요. 관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치앙마이, 푸켓, 아유타야 같은 지명도 익숙합니다. 1년 내내 여름인 나라라서 겨울인 지금 가면 좋죠. 코끼리가 또 상징입니다.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티읕 기억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힌트송 나가요. 오렌지 캐러멜 방콕시티가 힌트송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정답은 태국이었는데요. 네. 최초 정답자 5726님이 주셨습니다. 태국이요. 7224님이 주셨습니다. 네. 태국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예요. 내년에는 갈 수 있겠죠? 네. 아, 태국 너무 좋죠. 네. 예. 지금도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따뜻하죠. 어, 반팔 입고. 지금 딱 좋아요. 비도 안 오고. 아, 지금 그렇습니다. 딱 좋아요. 네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요즘이 딱 좋다고 합니다. 소예슐님이 주셨습니다. 네, 태국으로 떠나고픈 날씨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완전 덥지도 그렇죠. 않고 비도 안 오고 이럴 때 떠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분께는 종합건강기능식품 선물로 갑니다. 그리고 티귿 기억으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요. 8033님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오답분들인데요. 네. 네. 아, 타국, 네. 네, 뱀뱀님 타국 살이 하면서 네, 제일 서러울 땐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아니 언제가 좀 제일 힘든가요? 저요? 그러게요. 이제 음식? 와서는 음식? 딱히 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뱀뱀 씨는 우리 중학교 때 왔죠. 맞아요. 사실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그냥 중학생 때 와가지고 그때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말? 언어? 그때 일단 언어랑 날씨였던 것 같아요. 추우니까. 아 네. 그렇네. 아니 오늘처럼 추운 이런 날씨를 아, 그렇죠. 겪어보지를 못했죠. 못했죠. 네. 이제 비행기 내리고 그 공항 문 열자마자 확 왔어요.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예, 그런 마음으로. 그 몇 월 달이었어요 그때가? 저 처음 한국 왔을 때. 예, 겨울이었어요? 11월
청춘쯤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구나. 날씨가 또 그렇게 처음에 적응이 안 되는군요. 네, 맞아요. 자, 9052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탐구. 네. 네, 다들 매력적인 분들이군요. 탐구 대상입니다. 네, 탐구 대상입니다. 오. 그리고 9923님 주셨습니다. 네. 통과. 예. 태국에서 온 그대들은 모두 프리패스. 네, 프리패스 합니다. 통과도 됩니다. 그리고 네. 전미영님 주셨어요. 네, 퇴근. 지금 바로 퇴근하고 싶어요. 그렇죠, 퇴근. 너무 느껴지네요. 네,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3550님. 네, 태교. 네. 네, 태교 여행으로 태국. 태교 여행으로 태국. 근데 여행지로는 정말 태국을 추천합니다. 예. 그렇죠. 그죠. 네. 날씨, 음식, 뭐 사실 예, 관광 국가. 맞아요. 1445님 네. 탁구. 네. 제빵왕 김탁구 생각나네요. 네. 이게 네. 유명한 드라마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목영호님 주셨습니다. 네. 튀김 먹고 싶다. 고소하고 바삭한? 네, 바삭한 새우튀김. 새우튀김. 네. 튀김. 맛있겠네요. 맛있죠, 튀김. 박연희님 주셨어요. 네. 탱글. 네, 탱글탱글 겨울엔 귤이 최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세 분을 뽑아주세요, 뱀뱀 씨. 아, 저는 일단 퇴근. 퇴근. 일단 이분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네네, 퇴근. 그리고 네. 튀김. 튀김. 무슨 튀김 제일 좋아합니까? 저는 좀 고추튀김 제일 좋아요. 떡볶이랑 먹을 때. 한국인이에요, 한국인. 아, 그래요? 네, 고추튀김. 네. 네, 그리고 저는 타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까지 질문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8033님, 전미영님, 목영호님 세 분께는 종합건강기능식품 선물로 갑니다. 냥. 스페셜 DJ 뱀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러브게임 크리스마스 특집 보는 라디오 꼭 들어와 주시고요. 3부에서는 해피 허언 크리스마스, 4부에는 네버엔딩 캐롤 뮤직, 4부에는 예, 캐롤이 또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박선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크리스마스 2부부터 잠자기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끝나면 일어날 거예요 하는 솔방울들 주목 행복 캐롤을 돌려봅시다. 지금부터 상상의 나래를 펼쳐주세요. 상상을 받겠습니다. 꿈꾸는 크리스마스 로망을 보내주세요. 로망. 어울리는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저 소식자 박수현은 크리스마스에 아이돌 100명하고 홈파티 했잖아요. 갓세븐, 방탄소년단, 세븐틴, 유진스, 아이들, 아이브, 블랙핑크. 네. 아이돌과 홈파티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네,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의 로망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뱀뱀은요 크리스마스에 고향인 태국을 갔는데요. 아이고. 네, 한박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그럴리가요. 네, 네, 가족들이랑 눈싸움 하면서 놀았다니까요. 그렇죠. 이게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죠.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예. 맞아요. 태국에 뭐 이렇게 눈이 내릴 수가 없죠. 하지만 상상입니다. 상상. 여러분이 꿈꾸는 해피 크리스마스 로망 상상을 보내주세요. 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기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선물로 초콜릿이 또 갑니다. 뱀뱀씨의 추천곡을 듣게 됐네요. 진짜요? 저스틴 비버 크리스마스 이브. 아, 예, 네. 이 곡이 좋은 이유는 일단 연습생 때 되게 많이 들었었던 곡이고요. 네.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이 노래만큼 잘 맞는 제목이 덥잖아요. 그렇죠. 네. 연습생 때는 어떻게 보냈어요? 그냥 연습실에서? 아니요, 숙소. 숙소에서 뭐 했어요, 그때는? 게임? 컴퓨터 게임하고요. 아. 그랬죠, 이제 형들이랑. 예. 이제 외국인 분들은 이제 뭐 할 거 없잖아요. 아, 그 이런 다른 친구들은 집에 가고요, 이 한국인 친구들은? 네네네네. 이제 저희 숙소에서 놀고. 아, 그랬습니다. 외국인 친구들끼리 모여서 네네네네. 게임하고. 네네네네. 아, 그런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셨군요. 네. 저스틴 비버 크리스마스 이브 듣고 올게요. 저스틴 비버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상상을 진짜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크리스마스의 허언 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울트라빵 5474님이 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메시랑 은바페가 저랑 축구하자고 졸라서 공 한번 차주고 왔네요. 안 나가면 둘 다 삐질 것 같아서요. 예, 아유, 이런 상상. 이런 상상 해보는 거죠.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상이지만, 예, 네. 재밌잖아요. 뱀뱀 씨는 셀럽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다면, 누구 원합니까? 뭐, 메시, 우리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들도 굉장히 많지만, 뭐, 꼭 축구 스타가 아니어도, 예, 셀럽이랑 보낼 수 있다면. 그러게요. 누가 좋을까요? 상상을 안 해봤는데, 네. 저는 이준기님. 이준기님. 그 많은 배우들 중에서 이준기님을 보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옛날부터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왔어요. 아, 이준기님이. 네, 멋있다고 생각했었고 네. 그냥 만나면 좀 여러 얘기도 뭐 네. 나누면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배우들 중에 이준기님을 예, 또 마음속에 네.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고 싶다. 아니, 나중에 이 정도면은 우리 배우 이준기님 우리 뱀뱀씨 뮤직비디오에 에이. 나중에 진짜 한번 놔주시면 에이. 너무 좋은데. 뭐 그럼 감사하죠. 저는 그러면 그냥 뮤비 안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뱀뱀 씨가 음악은 다 만들 테니까 네. 예, 이준기님 나중에 꼭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25 무무님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돌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미 누돌프예요. 그쵸. 사람 아니고 누돌프. 네. 예. 내일이랑 모레 열일 해야 해서 네. 오늘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귤을 까먹으면서 러브 게임을 듣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 동물들도 사슴들도 이게 또 예, 러브 게임을 예, 듣고 있네요. 네. 아니 뱀뱀 씨, 아니 오늘 귤 까먹으면서 방송 듣는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 또 귤이 맛있거든요. 귤 맛있어요. 예, 그래서 네, 뱀뱀 씨는 어떤 과일 좋아합니까? 저도 날씨에 맞게 먹는 편이긴 한데요. 네. 요즘은 솔직히 귤이 제일 좋죠. 네. 네. 귤 좋아요. 평소에 네. 그럼 어떻게 쉬는 편이에요? 집에 저요? 있을 때 네, 집에 많이 있죠. 네. 네네, 집에 있고 맛있는 거 뭐 배달해서 먹고요. 배달해서 먹고 아 혼술 좋아합니다. 네. 네. 집에서 그냥 네. 크리스마스 때 아마 혼자 있다면 또 그렇게 보내겠죠. 그렇죠. 네. 8696님이 주셨습니다. 아 네. 크리스마스 날 박소연 씨하고 눈 맞으면서 하루 데이트를 했어요. 아이고. 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예.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아유, 늘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랑 뭐 밖에서 데이트를 할 순 없지만 사실 만나긴 어렵지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러브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저랑 인연을 맺어주시고 예, 또 2시간 데이트해주셔서 감사드려요. 8696님. 네. 네. 읽어드린 모든 분께는 선물이 가도 되나요? 작가님이 오. 아, 선물이 갑니다. 읽어드린 모든 분께 선물 좋아요. 갑니다. 예, 이승우님 주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영화관 전체 대관에서 그녀와 네. 그녀와 아바타 봤잖아요. 아유, 이게 상상이에요, 여러분. 네. 상상에 예. 이거는. 영화도 안 봤고요. 네. 여자친구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그녀와라고 했잖아요. 아 예예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네 이게 다 상상입니다 여러분. 영화관 요즘에 이 대관이 뭐 되지도 않지만. 그렇죠. 아바타가 어떻게 3시간 40분인가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아바타를 보고 오려고 예약을 했다가 저 3시간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니더라고요. 3시간이 아니에요. 훨씬 넘어. 봐서. 그래서 네. 아, 이 생방송 또 오늘 뱀뱀 씨 오는데 늦으면 안 돼서 절대 안 돼서 영화를 못 봤습니다. 아, 네. 영화를 주로 집에서 그냥 보시죠? 저 네, 집에서 보고요. 네. 저 뭔가 너무 오랫동안 밖에 나가면 좀 힘들어하는 성격이어서 네. 웬만하면 이제 영화관도 잘 안 가고요. 네. 그냥 집에서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뱀뱀 씨는 아바타를 예, 기다릴 예정입니다. 예, 3시간 한 40분 되는 영화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장동재님이 주셨습니다. 네, 이번 크리스마스에 회사에서 한 달간 휴가를 주며 그동안 고생했으니 푹 좀 쉬라고 하네요. 가서 경비는 법카로 쓰라고 해주셔서 좀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없어서는 안 되는 인재라고 해주시니 푹 좀 쉬다가 오려고. 근데 정말 네.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달 휴가. 좋죠. 한 달 휴가 써. 그리고 회사 카드 가져가. 이거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죠. 상상만 해도. 진짜 예. 앞으로 이런 회사 있으면 저도 꼭 가고 싶네요. 어떻게 이제 어비스는 한 달 정도 휴가는 근데 어비스는 되게 좋아요. 제가 네. 회사 들어온 지 이제 2년 돼가거든요. 네네네. 한 번도 네. 아직 휴가를 안 썼어요. 아유. 쌓이고 또 쌓이고 이러는데 근데 나중에 매니저 형들이랑 네. 대표님은 진짜 맨날 물어보세요. 네. 진짜 안 쉬어도 괜찮아요.
괜찮겠냐 막 이러거든요. 예. 안 쉬어도 괜찮아요? 원래 이게 이런 말 있잖아요. 물 오를 때 빨리 뭐. 그거. 네. 어 맞아. 어.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네. 뭐 있어요. 그런 말 있어서 예.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끊임없이 계속 들어오는 거 보면 그렇죠. 일단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환승연애 시즌2에도 그리고 또 집사부일체에도 아, 네. 예,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 보셔야 돼서 지금도 아, 일할 때 또 해야죠. 그렇죠. 나중에 한 한 달 휴가 나면 모여놨다가 네, 한꺼번에 한 5개월 없어질 수도 아, 있어요. 5개월. 아 5개월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3년 네네. 계약했으면은 네. 그죠. 예, 미리 예. 네 미리 쓰기도 하고 아. 그때는 여러분들 저 좀 못 본다고 슬퍼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도 그렇네. 아마 저도 이러고 싶은 꿈들이 있으니까 예. 예, 뭐 이집트도 가고 싶고 아 이집트를 가고 싶어요. 네 저 막 예, 인도 가서 막 인도 혼자 여행도 해보고 싶고 예. 막 이래가지고 그런 꿈을 좀 한번 아. 갖고 있었어요 저는. 아니 이집트 인도 이런 데서는 나중에 진짜 뮤직비디오를 한번 촬영하세요. 이집트 아, 같은 데 좋죠. 가서 네. 아니 가고 좋죠. 싶으면 가고 싶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뮤직비디오 촬영하고 거기서 한 2주 2주 쉬다 2주 안 돼요? 한 달? 한 아니 뭐 되죠. 예. 근데 저는 쉴 거면 좀 오래 쉬고 아. 딱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와서 아. 이제 새로운 음악도 만들고 예.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3개월 이상짜리 휴가로 원하는 겁니다. 예. 어비스 관계자 여러분 우리 뱀뱀 씨 쉴 때는 한 3개월 이상으로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뱀뱀 씨 추천곡인데 이거 아, 또? 네. 아, 네. 네네 따마치소 네 Blessed이라는 네. 노래인데요. 네. 이제 따마분이랑 네네. 지솔분이 그 같이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노래 제가 네. 옛날에 네. 제가 촌스럽게라는 방송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지방에 가서 생활을 좀 했었어요. 그거 봤었어요 저는. 아 진짜요? 네네네. 네, 어쨌든 갔는데 네. 스태프분들이 이 노래 듣고 있더라고 옆에. 그래서 아. 제가 노래 좋은데 해서 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지방의 냄새랑 그 분위기 너무 그리워서 그리고 좀 겨울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노래라서 이렇게 추천해왔습니다. 아, 네, 지금 생각난데 그 촌스럽게 여러분 뱀뱀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체험하고 이게 약간 리얼 버라이어티 진짜 리얼했죠. 예, 네.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저 그때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서 네. 검색창에 예, 너튜브에 검색하셔서 네. 촌스럽게 뱀뱀 알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고요. 블레스드 듣고 올게요. 네. 난 네 모습이 아른거려 oh, yeah. oh, yeah.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오직 의식의 흐름대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캐롤을 이어가 봅니다. 네버 엔딩 캐롤 뮤직. 네버엔딩 뮤직입니다. 끝없이 릴레이로 캐롤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아.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DJ 뱀뱀 씨와 함께하는데요. 우리 뱀뱀 씨의 겨울 플레이리스트 중에서 한 곡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자이언트 이문세 눈을 추천해 주셨어요. 겨울 플레이리스트.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을 추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 노래 처음 나왔을 때 네. 정말 놀랐어요. 저는 네. 너무 좋아서 네. 놀랐고 그리고 뭔가 되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노래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겨울만 되면 네. 이 노래 항상 이 노래로 겨울을 시작한 것 같아요. 아, 네. 아니 그러면 뱀뱀 씨 또 어렵게 오셨으니까 네. 얘 한 두 소절 네, 라이브 가능합니까? 근데 자이언티 선배님 따라하기 그렇게 아 그냥 뱀뱀 씨 스타일로 해주셔야죠. 노래, 예, 그렇죠. 노래가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 눈이 올까요? 이거 아니에요? 네,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뭐 이랬던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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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함부로 슬기 네. 자이언티랑 이문세 네. 분의 네. 노래 함부로 부릴 수 없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은 워낙 좋아하는 곡이니까 아니 근데 이거 태국어로 가능합니까? 눈이 올까요? 우리 자는 동안에 눈이 태국어가 뭐였죠? 아 이게 태국에 눈이 안 오니까 이걸 태국어로 모르는구나. 아, 태국인인데 히마라 그래요. 히마 히마 맞아요? 네, 히마 히마 맞아요. 히마 자똑 마이카 히마 눈이 자는 동안에 라왕 티라오
non you 뭐 이렇게 아, 아 그래요. 어, 예. 어. 태국어로 짧게 쉽진 않아요. 히마 히마라 그래요. 네, 히마 히 어, 히마라 그래요. 히마. 네. 아 어려워. 태국어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뱀뱀채 추천곡 네. 이문세 자이언티브 너무나 명곡입니다. 예, 눈 여기에 이어지면 좋을 캐롤을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 캐롤. 오케이, 자 오케이. 눈에 어떤 곡을 들으면 이으면 좋을까요? 의식의 흐름대로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노래 선곡된 분께는 액상 콜라겐 선물로 갑니다. 이문세 자이언티 눈이 흐르고 있고요. 백사랑님이 주셨습니다. 네, 다비치 화이트. 눈 하면 하얀색이죠. 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아, 바랍니다. 와, 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엄청 추워가지고, 그죠? 그렇죠. 엄청 추울 것 같아요, 여러분. 네. 크리스마스에 집에 계세요. 네. 예, 임희용님이 주셨습니다. 네. 눈이 오면 스키장으로 고고싱 해야죠. 토보의 화이트 러브. 이게 스키장 가면은 이 스키장에서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서 이 노래가 옛날부터 그쵸. 많이 나왔거든요. 네. 아, 눈이 오면 스키장. 아, 네. 예. 뱀뱀 씨는 눈이 오면 어디 가고 싶습니까? 눈이 오면요? 예. 집에 있어야죠. 눈 오는 네. 눈 비 오는 거 진짜 싫어합니다. 예, 맞아요. 싫어합니다. 저 집에 있는 걸로 예. 1556님이 주셨습니다. 네. When의 Last Christmas가 눈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실 눈 내리면 이 곡 많이 나오죠. 그렇죠. 예. 거의 국룰이죠. 그죠, 국룰이죠. 예, 국룰이에요. 맞아요. 예. 뮤직비디오에 눈이 많이 옵니다. 맞아요. 예. 예. 자, 웸의 레스트 크리스마스 네. 흐르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질 다음 캐롤을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스피디하게 보내주세요. 네. 웸 레스트 크리스마스 흐르고 있는데요. 6409님이 주셨습니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2부도 아니라고요. 아이유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 아. 천둥 씨하고 같이 한 게 내일이 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네.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9145님 주셨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라스트. 네. 한 살 더 먹네요. 아. 싫어요. 네. B2B 울어도 돼요.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에이. 아 근데 내년부터 다시 네. 만난이로 바꿨잖아요. 오, 다 알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 올해 사는 거에 네. 그 나이대로 한 번 더 사는 그래, 거예요. 그래 맞아. 네. 그러면 97년생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 다시 26살 그대로 아. 있는 거죠. 근데 성이 곧 될 분들은 네. 정말 불만이겠어요. 그렇네. 20살이 될 줄 알았는데 또 19살을 또 그렇죠. 살아야 되네. 불만입니다. 아 네. 맞아요. 네. 1226님 네 노래 제목은 모르지만요. 어. 머리 아 머라이어 캐리 언니가 예.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All 아. I want, 아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아, 그렇죠. 예.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네, 이거는 국룰이에요. 국룰. 국룰이죠. 네. 예, 머라이어 캐리, 네.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네. 이어질 다음 곡, 자 어떤 곡을 연결하면 좋을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예, 머라이어 캐리입니다. 이번에 네. MK리님이 네.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고백해야지. 갓세븐 고백성. 아, 고백성. 제가 정말 갓세븐 노래 중에서 예. top 5로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고백성 탑 5를 싫어하는 거. 네네. 탑 3 한 곡 알려주세요. 탑 3. 탑 3 예. 좋아하는 거요? 아, 아니요. 아, 싫어하는 거. 나 하지만 어, 1등이고요. 2등은 A라는 오, 노래. A 알죠. 나는 A 좋아했는데. 예. 그래요. 3등은 아마. 예. 어, 어렵네요. 어, 그렇죠. 3등은 고백성이죠. 고백성으로 합시다. 고백성으로. 예, 크리스마스에는 고백해야지. 네. 크리스마스에 고백하시는 분들 잘 되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이보미 님이 주셨습니다. 아, 네. 한국의 캐리 누나는
임상아 아닌가요? 아. 네, 임상아 김현철님의 네. 크리스마스 이브. 자, 크리스마스 이브가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오늘 들어볼게요. 임상아 김현철 크리스마스 네. 이브 흐르고 있고요. 이 곡에 이으면 좋을 캐롤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키문자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세요. 네. 아니 우리 제작진도 참 너무하시네. 갓세븐 명곡이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도 우리 뱀뱀씨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베스트 3라고 그렇게 말씀을 앞서 들었는데도 그렇게 또 갓세븐의 고백송을 오늘 엔딩곡으로 예. 근데 이 곡 고백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고백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분들한테는 좋은 곡이죠. 뭐 이 곡으로 여러분들 고백이 성공만 했다면 저는 네. 뭐 더 이상 예. 바라기 없습니다. 네.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 2시간을 저하고 DJ랑 함께 네. 하셨는데 이게 더블 DJ 해보니까 어때요? 일단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 더블 DJ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뭔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처음인 것 같아요. 솔로 스페셜 DJ는 잠깐 한 적은 있었지만 근데 네, 너무 재밌었고요. 누나 네. 덕분에 너무 진짜 너무 편했어요. 저는. 아유, 너무 편했고 뭔가 이 라디오를 통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제 목소리 그리고 제 뱀뱀이라는 사람을 더 알리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댓글 좀 보니까 네. 뱀뱀은 원래 이런 사람인가 이게 있는데 저 네. 원래 이렇습니다. 좀 너무 좀 특이하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저 정말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네, 그 진짜 뱀뱀이라는 사람을 좋아해주고 네. 네, 또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뱀뱀 씨와 스페셜 DJ 함께했어요. 여러분 환승연애 그리고 집사부일체 시즌2를 통해서 또 뱀뱀 씨의 매력을 보실 감사합니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뱀뱀 씨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 그래 맞아요. 아까부터 저도 마음 걸렸는데 네. 환승연애 지금 끝났고. 끝났어요. 네. 아 요즘에는 다 OTT 너튜브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 본방을 안 보잖아요 거의. 여러분 검색해서 봐주세요. 우리 환승연애 그리고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또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거라서 네네. 여러분 검색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내일 모레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뱀뱀 씨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감사해요. 안녕. Hello, hello, hello.